있어요. 아이고, 고모님. 보람 아빠는 예,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이 기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. 자고로 남자는 이 주머니가 넉넉해야지 가슴팍도 이렇게 확 피고 사는 겨, 알어? 예, 알겠습니다. 가슴 퍽. 니 또 사고 치째? 에이, 글쎄. 야, 아니라니까 그러네. 사고 친 게 알면 그 많은 돈이 어디 필요하노? 내가 니를 모르나? 장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된대. 뭐라고? 어디가 편찮으신데?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이 좀 복잡한가 봐. 자식이라고는 군대 간 동생하고 집사람 뿐인데 더하냐? 내가 맡아야지. 네 말은 못 믿겠다. 올케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 해줘도 해줄기라. 누나. 사돈 어른 수술비로 들어갈 돈인지 어디 가가 주먹질 해가 뭐 치료비로 들어갈 돈인지 출처를 확인해야 되겠다, 나는. 집사람이 누나한테 돈 빌린 거 알면 날 어떻게 생각하겠냐? 창피한 거는 안 와. 누나. 내가 아무리 막대 먹은 놈이라고 해도 장모님까지 팔아가면서 내가 누나한테 손 벌리겠어? 그래, 뭐 그거는 그렇다. 매화한테 비밀로 해줘. 괜히 누나 책 잡히는 일이잖아. 신혼 초부터 친정에 돈이나 해대고. 그런 거 아는 놈이 장모님 수술비 하나 말은 못할 정도로 그래 살았나? 그러지 말어, 누나. 누군 뭐 돈 벌기 싫어서 이러고 살아? 이런 일은 이래서 싫고 저런 일은 저래서 싫고 네 평생 그래 안 살았나? 아, 진짜. 내가 요즘에도 그러냐? 요즘엔 정신 차리고 살고 있잖아. 수술하면 개 하나 지신다 카드나. 돈 해줄 거야 말 거야? 알았다. 필요한 돈이 얼마고? 정말 해줄 거지? 나 그럼 누나만 믿는다. 알았다, 안 하나. 아유, 바깥 주머니 돈만 간수처럼 뭘 하나? 쌈짓돈에 팍팍 세는데. 아유. 아유, 오셨습니까? 아, 예, 예. 이, 제, 전화 왔어? 아, 근데 애들 나와 있는겨? 아니, 현태가 간다 극하네. 아, 벌써 가려고? 아니, 내가 전화 받고 술 한잔 하려고 사왔는데. 현태가 지금 바쁜 일 있어가 지금 가봐야 된다고 하네. 그래요?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. 저 다음에는 꼭 술 한잔 해야. 예, 매요. 그럼 누나 나 가볼게. 어야, 얼른 가거라. 지 현태 좀 배웅하고 올게. 예. 아, 그래요. 예. 야, 자라 자주 좀 오고 그려. 예. 안녕히 계세요. 예, 잘 가요. 가. 나중에 좀 보자. 엄마, 왜 또 그리워? 들어와, 숙병 들고. 돈이 벌써 그렇게 모였어? 아유, 대식이 저 정말 살뜰하네. 예, 어머니. 그 저기 농협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소문난 인구부부예요. 그런데 대식이가 너무 잡혀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오늘도 사무실에서 삼식형이랑 대식이랑 한판 붙었잖아요. 어머. 아, 둘이 싸웠다는 거야? 예. 삼식이 형이 대식이한테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. 청년의 비 좀 빌려준 거 왜 안 갚냐고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긴 했는데 결론은 대식이가 예전보다 짠돌이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아이고, 대식이 원래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이잖아.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식구가 늘었으니까 그런 게 있지. 윤희 씨가요, 은근히 고메탈을 쓴 여우 같아요. 그 대식 오빠 잡는 거 봐요.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, 전 그냥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. 아직도 우체국 예금 안 들어준 앙금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? 어머, 형님. 제가 뭐 그런 걸로 그러나요? 엄마, 또 혼난다? 얘는 엄마가 뭘 혼난다 그래? 맨날 혼나면서. 선아다 그만해. 아무튼
어렵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, 응? 예. 네. 아, 아니 형님은 내가 무슨 꼴 얘기할 때마다 딴짓 하시더라. 선우도 앞에 있는데. 애도 있는데? 말을 가려서 해야지, 그럼. 아니, 곰에 탈을 쓴 여우라는 말이 그게 뭐 틀렸어?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아? 어머, 아, 나는 여우의 탈을 쓴 사람이지. 아이고, 차라리 곰하고 사는 게 낫지. 그럼 당신 곰이랑 사는 게 난지 여우가 난지 한번 알아볼래? 알아보긴 뭘 알아봐? 여보, 오늘 많이 춥다, 그치? 아유, 당신 왜 그래? 아, 여우짓 좀 해보려고 그러지. 여보. 아유, 진짜 곰이랑 살고 싶다. 아유, 진짜. 야, 당신 어떤 거 같아? 뭐가요? 아, 돼지기 처마리요. 싹싹하고 알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사람이 영맹탕도 아니고. 그렇지. 대식이 아주 지짝을 만난 것 같아. 그게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? 아니 둘이 매일 손잡고 농협 돌아서 한 번도 부저축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. 그러게요. 그런 게 행복인데 우리 종수는 그런 맛도 모르고. 아, 잘 지내고 있잖아. 당신 눈에는 잘 지내는 걸로 보여요. 내 눈에는 헛개비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. 당신이 그렇게 봐서 그런 거요.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잘하고 식구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잖아.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겠냐고요. 아직 젊잖아. 뭐 젊고 생은 사서 단다는데 뭐. 그거는 몸고생을 말하는 거지 마음고생도 사서 해요. 다 같은 거예요. 몸고생, 마음고생도 해봐야 인생이 소중한 것도 아는 거요. 지질이 복도 없는 놈 같으니. 근데 얘는 왜 또는 나 모르겠네요. 들어오겠지 뭐. 때가 됐는데. 왔대. 나 기다렸어요? 종수 씨가 아니라 부탁한 책 기다렸죠. 다 왔어요? 이거 맞아요? 맞아요. 이 책 내용 뭔지 알아요? 안 읽어봤는데요. 그럼 읽어볼래요?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던데. 뇌를 좀 쉬게 하라 그러던데. 읽어봤어요? 북 가이드 읽어봤죠. 먼저 볼래요? 됐습니다. 난 마음이 안 어지러우니까 한 선생이나 읽어요. 그래도 읽어두면 좋을 텐데. 갈게요. 아, 잠깐 잠깐. 왜요? 아,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. 이거 고깃빵 냄새인데? 개코네. 의상 코가 예민하거든요. 나 주려고 사온 거예요? 꿈 깨세요. 할머니 드리려고 산 거니까. 어머, 달랑 할머니 거만? 네? 저기요, 나 하나만 주고 가면 안 돼요? 안 되거든요. 문단속이나 잘해요. 주고 가면 어때서? 어? 못됐다. 그 책 괜히 부탁한 거죠? 어떻게 알았어요? 아까 김종수 씨한테 무슨 부탁을 할까 한참 궁리했잖아요. 책 사오면 얼굴 한번 보게 되고. 누가 김종수 씨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나? 어떻게 하고 지내나 상태가 걱정돼서 진단 차요. 이건 순 의사로서의 노파심이거든요? 그래요? 그럼 환자 상태는 괜찮던가요? 할머니 드린다고 국화빵 사왔는데 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간 걸로 봐서는
상태 나쁘진 않더라고요. 아이고.